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탈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스피드 팩트 폭격. 오늘의 주제는 탈모. 스피드 팩트 폭격. 뛰어 운동을 하면 탈모가 심해진다? 운동도 탈모가 유전된다? 가족 중에 대머리가 없으면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뿐 아니라 눈썹까지 빠질 수 있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진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도 탈모다?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50개 이상이면 탈모다? 보통 뒷머리는 평생 빠지지 않는다? 폭발하면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수면제 졸피뎀 복용으로 탈모가 올 수 있다? 구멍콩을 먹으면 탈모가 치료되는 것은 오해다? 오해다. 피가 많은 사람이 탈모도 빨리 온다? 탈모 샴푸만으로는 탈모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렵다. 가격적인 화학 샴푸보다 무조건 유기농 원료 샴푸가 탈모에 좋다? 머리카락이 일정 길이 이상 자라지 않아도 탈모다? 10시, 새벽 2시 사이에 자면 탈모에 좋다? 청소기엔 좋다고 하는 시간. 아이씨. 아이. 자주 하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 진짜 탈모, 정수리 탈모 등 유형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 탈모 상태에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탈모가 더 진행되지 않는다? 탈모가 더 진행되지 않는다? 탈모약 복용 후 탈모 증상이 좋아졌다면 약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 스피드 팩트 폭격. 근력을 운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근육량이 늘어나면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면 그 DHT라는 유전성 남성형 탈모를 만드는 주물질이거든요. 그게 늘어나면 안 좋죠. 벌크업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50개 이상이면 탈모보다는 사실은 50개 이상이라도 탈모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머리숱이 애초에 적으면 30개만 빠져도 탈모인 거고, 머리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100개 이상 빠져도 사실 괜찮은 사람도 있거든요. 하루에 빠지는 걸 50개 이상 본인이 체크하면 탈모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아내 모르게 구매 예정인 피규어가 있다! 아, 자!